여러분, 이번이 그 조갑재 기자 그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그 토요일 오전 11시 44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번 시간에 그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다가 그 이제 중단을 했는데요. 그러면 그 계속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북한군 개입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위험하다. 광주 사태 당시 시위대는 반정부적이었지만 친북적이지 않았다. 시위대가 간첩 같은 사람이 끼어 있다고 군 당국에 신고하기도 했었다. 김일성은 오판 말라는 구호가 늘 나왔다. 대한민국 세력은 진실 위에 정의를 세워야지 정의 위에 진실을 세우려 해서는 안 된다. 신념보다 사실이 더 중요하다. 이제 조갑재의 광주 사태의 45페이지에 나오는 얘기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전두환 타도라는 구호 뒤에는 김일성은 오판 말라는 구호가 따랐다. 시민들이 간첩으로 의심가는 시위자를 붙들어 계엄당국에 넘겨주기도 했다. 광주 사태의 기본 이념은 반공 민주화였다. 이것이 이제 조갑재님의 그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전번에 얘기했던 그 지만원 씨는 5.18 광주권이 거기에 그 북한군이 개입한 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조갑재는 그 5.18은 북한군이 전혀 개입하지 않은 그런 순수한 반공 민주화 민주화 투쟁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장하고 나오니까 그 지만호 씨가 상당히 그 조갑재라는 사람을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뭐 조갑재다 조갑재가 빨갱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조갑재처럼 그 우파 사람이 어떻게 빨갱이라는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증오심에 차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의외일지 모르지만 지만원을 비롯한 극우 반공주의 진영이 어떻게든지 폄하하려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면서 반공적 민주화운동으로 높이 평가한다. 무엇보다 조갑재 본인이 당시 기자 신분으로 광주 즉 생생한 현장이 있었고 당시 상황을 두 눈으로 생생하게 봤기 때문이다. 와우 시민 아파트 붕괴 사고를 경험했기에 부실 공사를 철저하게 취재하여 당산 철교의 조기 재시공을 이끌어낸 최일구와 더불어 현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확실히 알려준다. 이미 조갑재는 80년대부터 5.18 연고대생 북한 간접설을 강하게 부정했으며 월간조선에서도 이것만은 아니라고 계엄군의 무차별한 시민 학살이라며 계엄군의 총에 피투성이가 된 시신 사진들을 실으면서 강력하게 비판했다. 여기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이렇게 플래카드를 이제 그 광주 시내에 써붙였었다는 얘기죠. 북괴는 오판 말라 이렇게 내걸었다는 얘기죠. 조갑재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에 잠입해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으로 광주 시민들이 플래카드로 북괴는 오판 말라라고 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조갑재가 5.18은 반공 민주화 운동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입니다. 엄밀하게 1956년 8월 종파 사건이 벌어진 이후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김일성을 추종하는 무리로 전락해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조갑재가 5.18을 무작정 긍정하는 것은 아니다. 5.18 당시 계엄군이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일에 대해서 조갑재는 자기가 보지 못했다며 좌파 성향의 영화나 드라마들이 지나치게 과장했다며 부정적으로 보는데 계엄군의 광주 시민 학살은 분명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판명이 난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많이 학살했는데 이 조갑재 씨는 여기에 대해서 그 합살한 건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학살한 것은 자기가 그 직접 보지 못했다.
이렇게 한 발 발뺌으라고 나온다는 거죠. 조갑제는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광주에 머물렀는데 그때는 공수부대가 광주 외곽으로 철수한 상황이었다. 즉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벌어졌던 공수부대의 만행을 잘 모른 채 당시 시민들과 계엄군들의 이야기만 주로 듣고 시위대가 괜히 과격한 것처럼 보이거나 양비론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조갑제가 이 광주에 갔을 때는 취재차 광주에 갔을 때는 이미 공수부대가 광주 시내 외곽으로 철수했을 때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벌써 그 광주 사태가 이제 그 끝으로 끝 마무리로 가는 단계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문수 조갑제 할 말은 한다. 나는 인류 국가의 목마르다 해선 화려한 휴가에 화를 내면서 학살을 할 수 없다고 하며 서로 살기 위해 싸웠다고 한다. 또 그는 광주 사태는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아직껏 밝혀지지 않았다. 차량을 탈취한 시대가 전남도청 앞을 지키고 있던 군인 두 명을 깔아뭉갰고 한 명은 현장에서 즉사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장교가 한 클립 정도의 M16 시탄을 가지고 있었는데 격분한 나머지 차량을 위해서 차량을 향해서 사격한 것이 최초의 발포. 이후 경찰서 무기고를 털어서 무장한 시위대가 반격에 나서면서 상호간의 총격전이 벌어졌다. 다만 훈련된 군인이 이건 뭐 전번 시간에 읽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강성 보수 지식인들과 달리 조갑제에 대한 반대 진영의 평가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 이러한 점 때문에 강성 보수 인사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여타 극우 인사들과는 달리 반대 진영에서도 인정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반대 진영에서 군사 정권 시절을 비판하는 근거로 두는 역사적 비화들로 알고 보면 조갑제가 치밀한 취재로 발굴해낸 것이 많다. 또 진보 측의 의견을 옹호하거나 사실관계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다. 한겨레에서 이명박의 BBK 스캔들을 폭냈을 때 한겨레를 옹호했던 보수 진영 인사로는 조갑제가 유일하다. 일베 등 극우 사이트에서 결정적일 때 좌파 편 들려고 보수 코스프레 하는 프락치라는 평가를 받으며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참 박정희도 그 참 비판할 그 요소가 많은데 박정희를 이 들어가 보면 유튜브에서 들어가 보면 이 조갑제 TV를 보면은 뭐 읽어주는 박정희 전기라고 해가지고 박정희를 굉장히 영웅화 시키고 있단 말이죠. 뭐 박정희의 장기 집권 욕이라든지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유신 행위 뭐 이런 것들은 일체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뭐 아주 박정희가 경제 발전을 시키고 이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박정희 선전에만 빠져들고 있던 얘기죠. 그런 걸 보면은 이 조갑제가 과연 그 기자로서 충실한 사람인가, 기자로서 자질이 이 확고한 사람인가 이것을 그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박정희 유신은 말이죠. 장충체육관에서 선거를 했습니다. 장충체육관에서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단체가 간접선거를 했는데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통일을 달성시킬 그런 그 단체다 이겁니다. 그 결국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은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에서 뽑힌 대통령이 뭡니까? 통일을 달성한 대통령이다 이거죠. 내가 박정희라면 내가 통일까지 달성할 대통령이야. 평생 해먹으면서 이제 통일까지 달성할 대통령이야.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 장충체육관 선거에서는 지금은 보십시오. 지금은 그
여러 후보들이 나와서 서로 이제 경쟁을 벌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입후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입후보하는 후보가 유일하게 박정희 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혼자 나와서 당선이 되는 겁니다. 박정희 혼자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남과 경쟁이 되지 않고 그냥 찬성과 반대만 묻는 그런 투표였던 것입니다. 그런 투표에서 거의 100% 98%인지 이렇게 예, 박정희가 이제 찬성표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 북한과 이건 뭐 조금도 다를 게 없는 겁니다. 북한에도 그렇잖아요. 북한도 선거라면 여러 사람이 입후보하는 게 아닙니다. 김정은이 딱 홀로 나오는 거예요. 북한에도 선거가 있어요. 선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김정은이 딱 하나가 나와가지고 그냥 찬반을 묻는 투표예요. 그런데 찬반이 묻는 것도 감시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다 투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찬성이죠. 거의 100%, 뭐 100%나 많아, 100% 김정은이 찬성이 나오는 겁니다. 똑같았어요. 박정희도 여러 사람과 경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박정희 하나가 출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성과 반대만을 묻는 투표를 했는데 한 98% 정도 지지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혼자 취해가지고 이제 다음에 어떻게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고 이런 걸 발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박정희 하도 이 조갑재 씨가 박정희를 띄우니까 지금 박정희를 띄우느냐고 아주 열을 올리고 있으니까 또 박정희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박정희는 연설할 때요. 아주 그 박정희 목소리가 비음 섞인 목소리입니다. 이 코 뭐 축농증을 앓고 있는 사람 비슷하게 아주 비음이 섞인 목소리를 냈어요. 아주 카랑카랑하죠. 목소리가 이제 쇠 목소리 같은 게 비슷하게 나면서 여러분 이렇게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본인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본인이라고 한 겁니다. 저라는 표현을 일절 쓰질 않았어요. 본인은 국민 여러분 본인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투가 굉장히 권위적이고 위협적이죠. 그러니까 뭐 박정희라면 박정희가 딱 어디 나타났다면 참 덜 떨어진 사람은 좀 오줌까지 지를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죠? 북한이 그렇잖아요. 김일성이가 나타나면 오줌까지 지리는 겁니다. 김일성이한테 조금 미뻐했다면 그 이튿날로 갔다가 총살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김일성이가 나타났다 하면 인민들이 그 공포에 떨겠습니까? 어휴,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다가 또 김일성이 앞에서 어떻게 잘못 행동하다가 즉시 총살을 당하는 겁니다. 이 박정희 시대 때 그랬어요. 박정희가 나타나서 어떻게 뭐 시찰 같은 거 나온다면 평범한 국민은 박정희 앞에서는 오줌까지 지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권위적이고 이랬던 박정희였다. 그거 맞아요. 최고는 작았지만 박정희가 그렇게 아주 캉캉하고 아주 이 연설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박정희가 날이 서 있었어요. 이 박정희의 이런 그 정서가 이렇게 안정되고 가라앉은 정서가 아니고 상당히 정서가 이렇게 박정희 심리가 이렇게 그 업돼 있고 상당히 그 아주 이렇게 카릉카릉하고 날이 서 있었다고 말이죠. 시퍼렇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 연설한 것도 보면 해요. 본인은 국민 여러분 본인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완전히 민주화가 됐습니다. 정말 대통령도 저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저는이란 말을 처음 사용한 게 누구냐? 노태우 대통령이었어요. 이 저 전두환도 저라는 말을 사용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태우 대통령이 처음 국민 앞에 연설할 때 저는 이런 말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태우 대통령이 그래서 이 내가 노태우 대통령을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저는이라고 안 했어요.
그리고 이승만이는 내가 이승만이 연설은 내가 많이 들어보지 못했는데 본인이라고 안 하고 그냥 나 이승만은 이렇게 나 이승만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라고 이승만은 얘기를 했는데 나 이승만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정희는 그렇게 안 하고 국민 여러분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주 목소리가 이 쇠붙이 목소리가 나요. 예. 비음 섞인 목소리가 그렇게. 그렇게 대통령이 날이 서 있으니까 뭐 하고 싶은 얘기나 제대로 하겠어요. 오줌까지 지를 정도였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많이 바뀐 겁니다. 이 대한민국이. 지금은 대통령도 국민 앞에 다 인사하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이 국민한테 봉사하는 직이 대통령이다. 이런 것을 철저히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바로.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박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오면 탁 국민 여러분 본인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통령을 상당히 이제 그 아주 맨날 유튜브에서 박정희 읽어주기 전기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거는 개인의 취향이니까 뭐 민주국가에서 개인의 취향을 그렇게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박정희가 그렇게 좋고 영웅시 보이니까 그렇게 맨날 유튜브에 나와서 저 읽어주는 전기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그렇고 다만 과거와는 달리 2020년대 들어서는 노무현에 대한 평가가 입체적으로 변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2022년 2월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갑제TV에서 공개한 윤석열 제주 강정마을에서 노무현 언급하며 울컥이란 영상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지지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노무현이 김대중의 친북 노선을 이어받은 것은 실책이었으나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중국의 위협에 대비한 현명한 정책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노무현이 한미 FTA를 추진한 것도 국익을 위해 옳은 결정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러한 정책에 반발하여 돌아선 지지자들이 노무현을 욕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윤석열의 안보 전략을 높이 평가하는 내용으로 제주 해군 기지 건설을 결정한 노무현의 고뇌를 언급한 것은 과거 반공 일변도에서 벗어나 아주 스마트한 전략이라고 극찬했다. 그 외에도 노무현을 긍정적인 맥락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2022년 당시 노무현이 정몽준을 설득하기 위해 정몽준 자택 앞에서 기다린 일화를 언급하면서 윤석열은 노무현의 이러한 자세를 본받아 안철수를 설득하여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윤석열이 노무현을 존경한다는 사실을 알고 윤석열을 설득하기 위해 내놓은 메시지이긴 하지만 여기서 노무현의 우직한 면을 긍정적으로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아까도 아까한 얘기를 잠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연설할 때 전언이라고 표현을 쓰는 게 상당히 이게 참 고무적이고 기쁜 일입니다. 이게 정말 이제 지금은 정말 이 대한민국이 민주가 뿌리를 내린 민주국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국민이 대통령 앞에서 연설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이제는 진짜 제대로 된 민주국가가 된 거예요. 근데 박정희 때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딱 연단에 올라서면요. 아주 이 대통령이 날이 서 있었습니다. 날이 서 있는 그런 표정을 갖다가 탁 품을 잡고 가장 비음 섞인 목소리로 국민 여러분 본인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렇게 나오는 것과 어떻게 다르겠어요. 지금은 아주 이 목소리를 탁 가라앉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게 달라진 겁니까? 진짜 박정희 시대와 지금은 뭐 하늘과 땅 차이로 변했어요. 완전히 이게 민주국가가 된 겁니다. 즉 남한도 어차피 지상낙원이 아니니 탈북을 하나 체질을 바꿀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조갑제 기사를 악용한 것이다. 애초에 조갑제는 친북도 아니고 일관되게 반공적 입장을 지켜왔으니 북한 조우라고 쓴 기사가 아니란 점을 강변하고 싶을 것이다.
한국 전쟁을 겪은 세대로서 적어도 박정희와 전두환은 김일성, 김정일보다 훨씬 나은 지도자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주사파가 독재 정권의 실정을 강조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갑제의 박정희 쉴드는 갑자기 사상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자신이 쓴 기사가 악용되어 사회가 혼란해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일 수 있다. 주사파가 한국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가 아니라서 향후 젊은 세대들이 박정희 독재를 김일성의 독재와 동급으로 잘못 인식할 것을 우려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박정희 시대에는 박정희 시대 유신 시대에는 거의 김일성과 동급이라고는 봤던 겁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그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날이 서 있는데다가 중앙정보부가 대대적으로 이 국민들한테 박정희가 영웅이라는 걸 공작으로 심어준 겁니다. 그래서 뭐 함부로 박정희를 비판한다거나 이런 일을 아예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내가 한마디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친구 둘이서 이제 술 먹으러 갔는데 막걸리 잔을 기울이면서 한 친구가 이건 믿을 수 있는 친구니까 서로가 터놓고 이제 정치 얘기를 하다가 이 박정희를 비판했단 말이죠. 즉시 중앙정부에 끌려가서 초죽음 당하고 나왔어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술자석에서도 박정희를 비판 못하게 그렇게 했던 겁니다. 김일성과 거의 대등했어요. 그때. 근데 뭘. 실제로 조갑제 닷컴을 보면 냉전시대 외교 비서를 담은 김일 해제 문서를 번역한 글이 꾸준히 올라오는데 미국이 박정희와 전두환의 독재를 묵인한 이유가 나와 있다. 이런 문서의 내용을 소개하는 의도는 주사파들이 주장하듯이 미국의 패권주의가 절대 아니며 독재를 비판하는 미국의 엘리트 층마저도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해야 했음을 알리기 위함이다. 한마디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즉 국익을 위해서는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주의적인 시각이 조갑제의 지론인데 이것은 OECD 국가 대열에 올라선 지금의 눈높이로 보면 시대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개인의 행복 존중을 우선시하는 젊은 세대의 관점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래저래 엇나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뭐 조갑제 이 양반도 나이가 이제 70대가 뭐 중반이지 뭐 하여튼 내일이 80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박정희를 아주 충실하게 선전하는 이런 사람도 뭐 이제는 저물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중앙정보부가 그 국민을 상대로 박정희 세뇌 공작을 펼쳐가지고 그 잔재가 남아서 아직도 박정희를 굉장히 영웅시하는데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언젠가는 이 중앙정부가 그 국민들한테 세뇌를 시킨 이런 공작질이 언젠가는 없어지고 박정희가 이렇게 독재 정권을 펼쳤다는 그런 올바른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뭐 이거는 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적 핵무장론 이래놓고 미국 의존적 한미 동맹의 지향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한미 동맹이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러나 너무나 우리는 그 한미 동맹 미국에 의존하는 그런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나오네요. 조갑제가 말한 한미동맹 해체는 한국의 미국 의존적인 동맹을 지향하고 서로 협력하되 자주 국방을 이룩하자는 의미지 기존의 우호적 우방관계까지 청산하자는 뜻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한미동맹을 조갑제가 한미동맹을 이렇게 그 좀 이렇게 너무나 우리가 미국에 의존적이다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뭐 폐기시키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한미동맹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너무 미국에만 의존해가지고 타성에 젖었던 거 아닌가 이걸 스스로 반성하자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미국이 이 땅에 주둔해 가지고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해 가지고 공산 침략자 북한의 공산 침략자를 이제 이렇게 침략을 억제하니까 억제하는 역할을 하니까 한국군이 이제 굉장히 이 정신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그런 그 의타심이 생기지 않았는가 스스로 반성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6.25 전쟁에 대한 시각, 정규재. 정규재라는 것은 이런 사람 이제 그 뭐 정규재 TV도 운영하잖아요. 굉장히 그 구독자 수가 많고 뭐 몇십만까지 이렇게 조회수가 올라가는 그런 유튜브거든요. 정규재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6.25 전쟁은 어떻게 보십니까? 6.25 전쟁 자체는 고통의 과정이었지만 그 이후 근대화로 새 출발하는 데 원동력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최근 들었습니다. 이렇게 조갑재한테 물으니까 6.25는 재앙으로 위장한 축복이었어요. 6.25 없었으면 1960년대 초에 한국은 월남식으로 공산화됐을 것입니다. 6.25가 났을 때 한국은 출구가 없었어요. 한미동맹도 없었고 주한미군도 나갔고 국회는 좌익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분탕질을 하고 있었고 이미 산악지역에서는 북한 게릴라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6.25가 없었으면 한국은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나도 그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6.25를 겪었는데도 지금 주사파들이 이렇게 날뛰잖아요. 주사파들이 날뛰고 또 얼마 전에 그 민노총 간부가 또 북한에 포섭돼가지고 간첩 노릇을 했잖아요. 그런데 6.25라는 끔찍한 그런 사건을 겪은 후에도 이렇게 그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데 6.25를 겪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6.25를 겪지 않았으면 정말 김정은이를 신처럼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뭐 대한민국을 비방하는 나처럼 이승만과 박정희를 비난하면서 우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대한민국에 불만을 가지면 김정은을 찬성하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내가 왜 우파 성향을 가졌지만 이렇게 이승만과 박정희를 비판하느냐? 이승만과 박정희를 비판하는 사람이 어떻게 또 우파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내가 우파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북한을 바라볼 때 나는 철저하게 우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내에 국내의 정치에는 좌파적인 시각으로 비난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파적인 어디까지나 나는 우파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아무리 내가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을 비난한다고 해도 북한의 김정은, 김일성이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네 국내에는 흔히 주사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 김정은이를 굉장히 아주 선한 상대로 보는 겁니다. 굉장히 선한 상대로 보기, 선하고 이성적이고 이런 상대로 보기 때문에 그들과 꾸준히 협상을 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고 이런 겁니다. 그런 많잖아요. 국내 주사파들이. 그러니까 6.25라는 그 끔찍한 상황을 겪었는데도 이렇게 국내 주사파가 생기고 간첩질하는 놈들이 생기는데 6.25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 것입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정말 말도 못하죠. 6.25가 없었더라면 지금은 대한민국이 빨갱이 세상이 되었을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역사학계에서는 16세기 조선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선조 시기 살인파가 기존 인식과 달리 전혀 개혁적이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기묘살인 이후 제대로 개혁을 부르짖은 건 이 정도밖에 없던 상황에서 임진왜란이란 초유의 전란 덕분에 대동법 등 기존에 받아들여지지 않던 개혁과
재분배 정책들이 시행되었다는 시각이 있는데 이것과 비슷한 시각이다. 국도가 폐허가 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은 비극이지만 가만히 있었으면 내부 혼란과 체제 모순이 걷잡을 수 없어졌을 대한민국이 전쟁으로 기사 희생에서 성공했다는 것. 조갑제는 다른 글에서 6.25로 인해서 나만이 사라질 뻔했다는 주장한 바도 있지만 6.25 전쟁을 한국과 자유진영의 승리로 공산군이 남침을 저지시킨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발언이 김일성이 남침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근혜 관련 최진실 게이트에 대한 반대 집회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록 최진실 게이트 사태가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한 사건이기는 하나 국가의 기본과 정체성을 뒤흔들 정도까지 아니니 임기 5년까지는 보장하는 게 맞고 부친인 박정희 딸이니 봐주는 게 낫지 않느냐는 입장이며 탄핵 반대 집회도 연설을 위해 참여했다. 그러면서도 박근혜 현직 대통령을 보좌하던 보수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논조도 공존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과 관련하여 12가지 이견을 내놓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12가지 이견이 이거는 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뭐 이 조갑제 씨가 뭐 악기되기 전 조갑제 씨가 이렇게 박정희를 굉장히 영웅시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쁘게 얘기를 하면 박정희교의 신자다. 이럴 정도로 박정희를 그 아주 우상화하는 사람이니까 박정희의 혈육인 이 박근혜도 뭐 그렇게 나쁘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예. 그렇잖아요. 박근혜 피를 이어받은 박근혜를 박정희를 그렇게 영웅시하는데 박근혜 피를 이어받은 박근혜를 또 어떻게 냉정하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를 두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주간조선의 기관 그래서 조갑제는 박정희 탄신 100주년이 일어난 박근혜 추락 앞에서 그리스 비극을 떠올렸다며 그리스 비극은 못 되더라도 국민적 연민의 부족 이 점이 한국식 비극의 핵심일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든다. 아버지 어머니 딸이 대를 이어서 동족의 손으로 요절이 나는데 외국 언론이 동족론을 펴는 게 그래서 더 인상적이다. 한국인은 원래 이토록 찬연한 민족인가 과연 영웅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라고 했는데 문학평론가 신형철은 문학동네 2017년 여름호에서 이런 조갑제의 글에 다음과 같이 받아쳤다. 한국인은 과연 영웅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영웅이 한국인에게는 영웅이 없다는 점을 상당히 비판하면서 자기는 이제 박정희를 영웅시한다는 거죠. 그런데 영웅이 될 사람이 없었다는 게 비극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민에게 영웅으로 추앙할 수 없는 사람이 영웅으로 추앙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영웅으로 추앙받을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뭐 대통령들이 초대 대통령 이승만부터 대통령직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영웅으로 만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직이라고 생각하면 대통령직이 뭐 일개 개인의 소유물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라는 거는 국민이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일정 기간 권한을 행사해라. 이런 권력을 부여하는 겁니다. 국민이 대통령한테 권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당신이 일정 기간 이 대통령 지역을 대통령의 권한을 갖고 나라를 잘 리드해 가서 우리를 잘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국민들이 일정 동안 맡겨놓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일정 동안 국민인 대통령직을 나한테 맡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대통령직은 내 거야. 그래서 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해먹으려고. 저기 저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뭐
두편 바꿔치기. 예? 와, 갖가지 그, 어? 행패를 자행했잖아요. 그리고 박정희는 또 유신이라는 행패까지 자행하면서 대통령직을 자기 소유물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웅으로 떠받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불행이라면 불행인 것이죠. 한국 사람한테 뭐, 예? 그런 어떤 뭐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얘기 자꾸 해봐야 뭐 이게 다 쓸데없는 얘기고, 김대중을 평가한 얘기가 여기 나오네요. 김대중과는 10회 이상 인터뷰를 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과 인터뷰를 많이 했네요. 그런데 그 짧게 하면 2시간, 길게 하면 장장 8시간 이상까지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하, 8시간 동안 참 마라톤 인터뷰를 하니까 참 대단합니다. 1993년경에 김대중과 7시간 이상 인터뷰할 당시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을 김대중 측에게 검토 요청하여 김대중이 직접 글을 고쳐서 보내왔는데 그의 문장력이 정확하고 달필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이 김대중과 김영삼이를 비교해 봅시다. 김영삼이는 서울대 출신이잖아요. 서울대 철학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라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엘리트 학교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에서 나와서 행동한 것을 보면은 김영삼이는 그렇게 그 엘리트 학교를 나온 화려한 그 학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좀 이렇게 비엘리트적인 요소가 많았어요. 그리고 비지성적인 면이 있었다 이거죠. 말도 뭐 확실히 이렇게 발음을 못하고 확실히 이러고 확실히란 발음도 못 제대로 못해가지고 확실히 이거 뭐 쌀을 이렇게도 쌀을 사러 간다 이렇게도 발음을 못하고 쌀을 사러 간다 이렇게 그래서 뭐 김영삼이가 대통령 자격이 되느냐 없느냐 이런 거 논란까지 생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서울대는 나왔지만 뭐 학구적 이렇게 논리적이지 못하고 뭐 정면 돌파니 뭐니 이런 용어가 나왔던 얘기죠. 그런데 그와 반면에 김대중 씨는 학력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실력이 있고 논리적인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 조갑제 씨를 얘기할 때 그런 내가 이 조갑제 씨를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학력은 화려하지 않으나 실력 있는 사람이 있고 학력은 화려하나 실력 없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대중과 김영삼이를 볼 때 그런 겁니다. 김대중 씨는 학력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논리적이고 치밀하고 이런 아주 이런 스타일이었다 그거죠. 그러나 김영삼이는 학력은 화려한 학력을 가졌지만 이렇게 논리적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이 얘기도 김종필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종필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와 만나게 되면 정치뿐만 아니라 예술, 영화, 문화, 자신이 만난 인물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는데 박학태 씨하고 만남이 기다려지는 사람이었다고 평가했다. 종합적인 능력과 소양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했다. 맞습니다. 이 김종필이가 또 박학다 씨겠죠. 박학다 씨하고 정치인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아주 시적인 그런 귀절도 많이 인용을 하고 그렇게 문학적인 측면도 있었고 그랬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김종필이가 멋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멋쟁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김종필이는 그 박정희한테 유신을 굉장히 그 말렸습니다. 김종필이가 박정희 조카 사위잖아요. 유신을 굉장히 이제 반대하고 말리다가 결국은 이제 중앙정부부 이 김종필이도 중앙정부부에 끌려가서 아무 혼이 났습니다. 중앙정부부에 끌려가서 아무 혼이 나고 입이 삐뚤어지고
입이 이렇게 삐뚤어져 나와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고 그랬었습니다. 김종필이가. 그렇게 중앙정보부에 한번 끌려가서 혼이 나고 나와가지고는 한순간에 이제 유신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죠. 그래 한순간에 이제 행동이 달라져가지고 유신 찬성으로 돌아서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고. 그래서 이 김종필이라는 사람이 이 중앙 유신을 반대하다가 중앙정보에 끌려가지고 이 고문을 당해가지고 입이 이렇게 이제 삐뚤어져가지고 나오니까 그 김종필이 부인이 그 박영옥 여사잖아요. 그 박영옥 여사가 누구냐면은 그 박정희 형 박상희의 딸이 박영옥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형의 딸이 이 김종필 부인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박영옥 여사가 그 김종필이가 이렇게 입이 이렇게 삐뚤어져 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나온 것을 보고 어떻게 삼촌이 나를 봐서라도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그 원한을 한에 서린 그런 말을 뱉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 삼촌도 너무나 참 똑같다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김종필이도 겉으로 말을 하진 않았어도 박정희가 인성이 표독하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체격이 작으면서도 확실히 날이 서 있는 듯한 이렇게 표독한 사람이라는 걸 김종필이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김종필이가 삼선 개헌도 반대를 했습니다. 이 박정희가 삼선 개헌할 때 세 번째 나오라는 법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헌법을 고쳐가지고 세 번 출마를 했습니다. 그때도 이 김종필이가 많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김종필이가 훗날 뭐라고 했냐면은 박정희 보고 이 박정희가 처음에 5.16을 일으킬 때는 순수했다 이거죠. 순수한 이 군인 다 이렇게 똑같은 군인 출신으로서 권력에 욕심을 안 내고 그렇게 순수했었는데 이 양반이 권력의 맛을 보더니 전혀 아주 사람이 100%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김종필이가. 한번 권력의 맛을 보더니 100% 사람이 달라졌다. 이렇게 김종필이가 얘기한 거예요. 권력의 맛을 보더니 아주 끝끝내 이 권력을 내놓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최규하가 박정희가 죽고 최규하가 그 과도기 대통령 최규하가 대통령을 했잖아요. 최규하가 대통령을 해가지고 최규하가 김종필을 부른 겁니다. 그때 김종필이가 공화당 뭐 총재인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김종필을 불러가지고 나는 뭐 과도기적인 대통령이니까 당신이 빨리 그 대통령 할 준비를 하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종필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유신헌법으로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 생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이 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김종필이도 얼마나 유신을 좋지 않게 봤느냐. 알 수 있는 겁니다. 김종필이도 이 유신을 그렇게 그 안 좋게 봤던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때 왜 촛불 시위가 그렇게 일어나고 광화문이 떠들썩하고 야단했었잖아요. 그걸 보고 김종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박근혜는 500만 아니라 5천만 명이 들고 일어나도 눈도 깜짝하지 않을 여자다. 아, 김종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김종필이가 왜 그렇게 박근혜를 표독한 여자로 봤을까? 바로 박정희를 봤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정희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박근혜도 아버지의 성품을 이어받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박근혜는 뭐 촛불 시위가 저렇게 벌어져서 5천만 명이 다 촛불 시위에 참여한다 해도 박근혜는 눈도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김종필이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종필이도 이 박정희의 표독스러움,
권력을 끝까지 내놓지 않으려는 그런 아주 그 권력이 미친 거. 이런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김종필도 박정희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조카 사유긴 하지만 박정희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최규하가 불려서 최규하가 김종필을 불러가지고 당신이 이제 대통령을 해야 될 것 같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유신헌법으로는 나는 대통령을 하고 싶지 않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불임 사건 이런 건 간도시다. 보선 녹화를 시작한 지가 46분이 경과했습니다. 강력한 반공 노조로 인해 의외라 생각될지 모르지만 메카시즘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반대한다. 이는 최장집 교수 사상 검증 사건 때 보인 태도에서 드러난다. 당시 월간 조선에 몸담고 있던 조갑제는 섣부르게 남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며 최장집 교수를 김일성 옹호자로 규정하는 기사를 막으려 했었다. 하지만 결국 문제의 기사가 나가버렸고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일보 대표로 기성 언론의 신뢰성이 급하락하여 조중동이 싸잡혀 찌라시로 몰리게 되었다. 메카시즘에는 반대한다 이런 얘기인데 메카시즘이 뭐냐면은 그겁니다.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가는 거. 이런 걸 반대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조갑제닷컴에서 군사문화의 전통이 강한 곳에서만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고 있다는 글을 올릴 만큼 군사문화를 열렬히 찬양한다. 심지어 조갑제가 박정희를 한국사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찬양하는 이유도 그가 문약에 빠진 한국사회에 군사문화를 심어주었다는 것 때문일 정도다. 다만 그런 식의 논리라면 북한은 남한보다 군사문화의 전통이 강한데 왜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지 못한 것인가 라는 의문에 답을 할 수가 없다. 이거는 그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가 너무나 그 문약주의에 빠져 있었는데 강력한 그 군사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문약한 한국 사회가 변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박정희를 찬양하는 일환으로서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옳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그러면 이승만이는 군인이 아니었었거든요. 이승만이는 군 출신이 아니고 군대 경력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순수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유교가 났을 때도 이승만이는 이 군대에 관해서는 군대 조직이나 군대 생리에 관해서는 이승만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교 때도 전적으로 이 장군들한테 이림을 하고 장군들을 믿었던 거예요. 장군들을 믿고 전쟁을 치렀던 겁니다. 자기가 직접 나서서 군대를 통솔했다는 거 이런 게 없고 김창룡이라든지 특무대장 김창룡이라든지 백선엽이 정일군이 최병덕 이런 사람들한테 보고를 받고 그래서 행한 것이지 그게 이제 유교가 나니까 그 전투는 항시 군대 군 통솔을 항시 이 장군한테 맡기고 자기는 이제 외교로 미국과 외교로 이제 유엔군을 끌어들이고 미국을 참전시키고 이런 외교적인 일에만 이제 몰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한테 패배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순수 민간 정치인이었었는데도 외교로 철저히 해서 이제 지켜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군 박정희를 찬양하는데 이제 박정희를 찬양하는 그런 그
측면에서 이렇게 그 문약에 빠진 한국 사회를 이제 박정희가 나타나가지고 박정희 그 군사 통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식이 되어버렸는데 하여튼 이렇게 박정희를 뭐 철저하게 아주 뭐 두둔하고 나온 것이죠. 그래서 뭐 이 조갑제의 양반을 보면은 두 가지 종교에 사로잡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박정희라는 종교, 하나는 팩트. 이 강준만 교수가 바로 이 조갑제를 비판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쓴 책이 있어요. 팩트라는 종교에 빠진 조갑제. 이런 제목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맨 마지막 시간에 이제 리딩을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지금 그 녹화를 시작한 지가 51분이 경과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또 나오는데, 아유, 여기 참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뭐 무작정 그 생략한다는 것은 옳지 않고 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천천히 나가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뭐 벌써 한 녹화를 시작한 지가 52분이 경과했습니까? 52분이 경과했으니까 8분 전 1시간을 경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